안녕하세요. 중년대리TV의 벤틀리입니다. 오늘은 2월 26일 제가 있는 곳은 서울역입니다. 현재 시간은 9시 22분입니다. 현재 수도권의 로지 콜수는 3794개이고요. 제가 신동백 가는 콜을 하나 잡았습니다. 그래서 신동백에 가서 제가 영상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지는 여기 메트로타워거든요. 그래서 불과 뭐 한 300m 정도 되는 거리니까 제가 지금 이동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신동백에서 영상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메트로타워 도착했습니다.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잠깐 대기하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네, 벤틀리입니다. 제가 도착하자마자 산척봉으로 가는 콜이 있어서 바로 산척봉의 콜을 잡았습니다. 산척봉에 가서 화면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흥구청 도착했습니다. 제가 산척동으로 모시겠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영상에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따당을 했네요. 산척동입니다. 아까 처음 콜은 신동백까지 서울역에서 신동백까지 46초 55분에 걸쳐서 모셔드렸고요. 기흥구청에서 동탄 2 이동탄까지 16km 27분에 걸쳐서 두 콜을 완료했습니다. 언택트 시대에 이런 일도 있네요. 이런 일이 전혀 있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연결 지어져서 허빙콜을 두 개를 연달아서 탈 수도 있네요. 아까 두 번째 VIP님은 한 시간을 기다렸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서울역에서 출발했을 때 출발하고 한 30분 있다가 그때부터 기다리신 거죠. 저를 기다린 거예요. 제가 죄송하다고 부지런히 제가 모시겠다고 해서 안전하게 모셔드렸습니다. 한 시간을 기다리면서 있는데 옆에 또 대리기사 오지 않는 VIP님이 서로 대화하면서 대리기사들 기다렸다고 하시네요. 예, 언택트 시대에 하여튼 재미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제가 모셔드렸습니다. 예, 두 번째 모셔드린 곳입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내려가야 되는지 지금 이동탄에 거의 중간 정도 위치라서 제가 여기는 와본 기억이 특별히 없어요. 그래서 버스 노선을 제가 확인하고요. 여기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뭐 방법은 보통 뭐 북광장으로 가는 일인데요. 실제 확인하고 제가 북광장으로 이동해서 제가 세 번째 콜을 또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26분 19분이 걸리는데 한번 제가 확인하고 또 여기서 확인해서 세 번째 콜 잡을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금강 펜트리움 2차입니다. 좌표를 잡았습니다. 도로공사 인재개발원이니까요. 여기가
칠리에서 이동탄 쪽으로 가는 그쪽 내거리 쪽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그쪽 가면은 뭐 H버스도 있을 것 같고요. 일반 택트리나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한 1km 정도 걸으면서 제 영상을 찍으면서 벤틀리가 느꼈던 법인콜의 장점, 벤틀리가 생각하는 법인콜의 장점 세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는 단가가 높다, 금액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5,000원짜리 5,000원이 더 높을 수 있고요. 또 이런 언택트 시대에는 그 단가들이 10,000원이나 또 15,000원이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 법인의 골은 대리기사들이 타는 데 있어서 수입에 관해서 또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법인콜의 벤틀리가 생각하는 법인콜의 두 번째 장점은 제가 느끼는 장점은 출지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퇴근콜이라든지 또 출근콜이라든지 뭐 일기라든지 사실은 제한되어 있는 콜의 출지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출발하기에 상당히 편합니다. 벤틀리가 늘 같은 장소에서 출발하잖아요. 편하게 일하는 거예요. 벤틀리 그냥 거저 먹는 거예요. 또 대리기사님 또 시청하시면서 아이 그 똑같은 영상 왜 이렇게 찍어요 하는데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동선을 가다 보면 이제 지도가 나오고 그 지도를 통해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터득이 될 거라는 제 생각이 듭니다. 출지가 고정돼 있다, 출지가 한정돼 있다. 세 번째는 법인콜의 특징, 벤틀리가 보는 법인콜의 특징은 착지가 아파트나 또 일반 사무실이다. 세 번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나 사무실이다라는 얘기는 착지가, 도착지가 출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경우인 거죠. 아까 신동백에서 또 기흥구청까지 거리는 한 2.7km 됐습니다. 그 2.7km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VIP님이. 저는 그냥 가는 거예요. 딱 도착했는데 콜이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벤틀리는 법인콜을 계속 타고 있습니다. 벤틀리는 거저먹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외에 사장님들이 여러 가지 단점도 많다고 얘기하지만 오늘은 장점을 세 가지로 한번 요약해 보았습니다. 단가가 높다, 출지가 정해져 있다, 착지도 정해져 있다. 결국은 법인콜 타기 대단히 쉽다, 벤틀리도 탄다, 이 얘기였습니다. 예, 이제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시가지가 나왔네요. 좀 더 가면 내거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거리에서 택트를 한다든지 H버스를 타고 제2 동탄 북광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나왔습니다. 예, 벤틀리입니다. 제가 이제 H버스를 타는 장소로 왔습니다. 현재 지금 시간은 11시 52분이고요. 로지 수도권의 총 콜수는 700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정류장 앞에서
버스를 타고 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벤틀리입니다. 제가 H4 버스를 타고 동탄 북광장으로 가던 중에 타다 콜이 안성 가는 콜이 떴네요. 근데 차는 꽉 찼는데 다 안 가시네요. 제가 잡았습니다. 자, 안성 갑니다. 아마 거기 중앙대 캠퍼스 그 입구 같아요. 자, 거기에서 도착해서 거기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길 건너에 고객님이 계신데 길 건너인데 길 건너에 제가 도착해서 아무튼 고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는 그렇게 멀진 않는데 길이 안 좋아서 한 4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제가 안성으로 오늘 안성 여행을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예, 벤틀리입니다. 안성 용두리에 왔습니다. 아, 이제 이해했어요. 이게 한번 취소된 콜이었거든요. 저 앞에 중앙대가 보이고요. 그 취소된 콜을 다시 불렀던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좌표를 정확하게 안 보니까 거의 중앙대 입구 쪽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한 3km라고 하네요. 진짜 오제 왔습니다. 오래간만에. 여기서 이제 홈으로 가야죠. 그게 우리 대리기사들의 일이 아닐까요? 대리기사들이 거기 찾아가는 거죠. 길이 지금 어딘지 모르겠네요. 아까 제가 들어온 길이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들어온 길인지. 이쪽으로 쭉 들어왔는데 이쪽 길이었던 것 같아요. 오, 여기 저쪽 앞으로 걸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3km를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아무튼 걸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들어왔던 길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너무 지금 꼼꼼하네요. 여기가 맞는지. 아무튼 중대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길이 맞는 것 같네요. 되는 게 맞는데요. 진짜 오래간만에 이런 길을 왔습니다. 3km 걸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픽업은 올려놨는데요. 사장님이 잡을지 의문입니다. 사실은 제가 들어온 길이 이쪽이 아니네요. 이거 아닌데. 제가 중앙대는 이쪽으로 가는 길은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걸어가야 될 것 같은데 중앙대 앞쪽으로. 저 앞이 중앙대인데 좌표를 아까 잘못 봤는데 저 앞에 보이기는 하는데 아무튼 저 앞쪽으로 걸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몬트롱길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모험을 한번 해보는 거죠. 길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한지 맞는 것 같네. 이게 앞쪽에 3km 걸어야 된다. 아, 저 앞쪽으로 걸어가면 되겠네.
저 앞에 쪽 중앙대 캠퍼스를 보고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좌표네요. 중앙대까지 가면 뭐 어떤 방법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벤틀리가 용두리에서 중앙대까지 걷다라는 제목이네요. 용두리에서 중앙대까지 벤틀리가 왜 걸었을까? 뭐 차가 없으니까 걸었던 거죠. 중앙대까지 왜 걷겠어요? 차가 없으니까. 휠도 없고. 뚜벅이가 뭐 걸어다니는 거니까요.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아무튼 걷고 있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걸어가면은 한 지금 한 500m 걸어온 것 같아요. 근데 한 1.5km 더 걸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걸으면서 오늘 어떻게 올라가야 될지 또 고민하면서 오늘 이후의 동선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픽업 올려놨는데 어떡하나. 용돌이. 예, 중대 가서 다시 픽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화면 보이지도 않는 영상 내리고요, 중앙대 가서 화면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앞에 중앙대가 있는, 여기가 개천이에요. 개천이라 가지고 저 앞에까지 걸어가야 되네요.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바람도 좋고요. 넓은 안성평야네요. 아주 넓습니다. 그래도 뭐 이 길에 들깨가 없으니 다행입니다. 가끔 몇 번 제가 부천이나 또 어딘진 기억이 모르지만 들깨가 있어가지고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안성은 아주 착한 동네군요. 들깨가 없어요. 안전하게 아무튼 뚝방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 다음 화면에서 또 나오기로 하겠습니다. 예, 벤틀리입니다. 드디어 다리를 만났네요. 이 다리를 건너겠습니다. 막아놨네요, 여기를. 못 다니는 다리인가? 다니는 다리 같아요. 도로가 이렇게 있네요. 이제 도로로 와서 벤틀리가 살았습니다. 거의 한 3km 이상. 아까 세 번째 VIP님이 3km라고 했는데요. 아마 한 5km 정도는 걸었던 것 같아요. 걸을 것 같아요. 왜 좀 반응이 오네요. 5km 정도 걸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바로 픽업을 올려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벤틀리입니다. 제가 이 앞에 아직 개장이 안 된 이 다리를 건너왔어요. 개장이 안 된 다리를 이렇게 건너왔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1시 36분입니다. 수도권의 총 콜수는 389개입니다. 제가 계속 시내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 가면은 이제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중앙대로 입구 쪽으로 갔는데요.
방법이 없는데, 방법이 안 되면 뭐 택시를 타고 터미널로 가야 되는데요. 그러고 싶진 않습니다. 픽업을 타고 이동해보고 싶네요. 예, 아무튼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예, 벤틀리입니다. 51km 55분 안성에서 메탄동 모셔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픽업을 올렸는데요. 픽업을 올리니까 그 셔틀이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코를 하나 잡는 위치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메탄동으로 다시 올라오게 됐네요. 자, 오늘 네 번째 콜까지 탔는데요. 라스트 다섯 번째 콜은 어디로 가야 되나 한번 제가 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여기서 좀 이동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해서 제가 다섯 번째 콜로 이동하겠습니다. 예, 다음 화면에서 뵙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메탄동에서 이동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현재 이동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시간은 2시 54분입니다. 현재 수도권 오제 콜수는 225개입니다. 메탄동에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야 되겠는데요. 아무튼 제가 지도를 좀 확인해 보고요. 이동하겠습니다. 강남이나 인계나 가야 되는데요. 인계나 강남. 어디로 가는 방법이 지금 나올지 한번 머리를 더 회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화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벤틀리입니다. 제가 메탄동에서 수원시청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요. 메탄 삼성병원에서 고향 가는 콜이 떴네요. 키로수는 70km 넘는데 그래도 셔틀 타는 심정으로, 봉사하는 심정으로 콜을 잡았습니다. 집 근처니까요. 그래서 지금 부지런히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리는 한 450m. 네, 곧 도착할 것 같아요. 제가 고향에 가서 영상으로 다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결이 그래도 잘 되네요. 그래서 연결이 잘 돼서 지금 강 건너 집 근처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는 가까운 곳으로 이동합니다. 예, 제가 고향에 가서 영상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메탄 삼성병원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리가 한 200m 전방이거든요. 저 사거리 지나면 바로 병원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길 건너에 계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도착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벤틀입니다. 65.9km 1시간 5분 메탄병원에서 고양동까지 운행했습니다. 현재 지금 시간은 4시 17분이고요. 수도권의 총 콜수는 187개입니다. 저기에서 고향에서 복귀할 수 있도록 복귀하는 콜을 잡든지 아니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고양시 원당입니다. 원당인데요. 여기서 아무튼 시내 쪽으로 나가서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틀리입니다. 이제
홈에 복귀를 했습니다. 오늘은 다섯 홀로 원당까지 와서 결국 복귀를 했네요. 사장님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함께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함께 삶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오늘 저녁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